CEO Park's message is always such a huge encouragement. Yes, that's right. I hope all of you have been encouraged by the message too. And we also have the CEO signed portrait for the Itomian Voice participants, which we will send out after the show. Now, it's time for the last corner of the AWSS, and what an assignment everyone seems to have for this. That's right. If you are dreaming of success, this is a time to pay attention. It's time for the Compass of Success. Wasn't last time's viewer reaction to this so crazy, Ryan? Yes, that's right. Tell me about it. So many of you expressed your joy in seeing the stories of two men who have remained friends through so much and have now become successful together. I wonder who the special guest of the day is today. Let's invite them in. Come on now, please. Yeah.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웅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월드 석세스 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터미 월드 석세스 쇼에 이렇게 선물 같은 두 분이 나오셔서 또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와, 네.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네.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선물을 다. 한번 열어보시죠. 네, 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꿀. 네, 꿀 맞습니다. 맞아요. 바쁜 연말 연시에 만누카 꿀로 이렇게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 이게 이제 호주에서 생산된 만누카 허니입니다. 만누카 허니. 청정의 나라 그러면 호주니까. 맞습니다. 아, 네. 거기서 나온 꿀이라. 엄청 유명한 이렇게 아이고, 좋은 꿀입니다. 잘 먹고 네네. 건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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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 어떻게 함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이신 건가요? 우리 닮았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 예. 어머니가 아니라 같은 분이라면 어떤 관계이실까요? 아, 예. 제 친어머니는 아니시고요.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제 친어머니와 마찬가지이신 분이죠.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아,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아들을 애터미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예, 예, 친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게 되시고 어떤 연유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사실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국장님 때부터 그때부터 뵀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정말로 많은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죠. 애터미 안에서 이미지는 섹시 아가씨시지만 그 당시 이제 처음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뵀을 땐 아줌마? 예, 약간 보글보글한 이런 머리 스타일에 외모적으로는 딱 제가 뵀을 때는 아줌마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역시도 지금처럼 호탕하시고 리더십 있으시고 또 파트너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또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 이런 부분은 그때도 여장보셨습니다. 영웅이를 보는 순간 와, 너무 젊다. 나이도 어리다.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아, 저런 아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멋진 리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외모로 생긴 것도 그렇지만 마인드가 얼마나 착하고 특히 아주 효자 아들입니다. 저런 아이다라고 하면
애터미에서 많은 파트너와 스폰서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사업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더움 추신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때로 돌아가면 저희 본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이셨을 때 저희 센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어요. 네, 그래서 파트너분들한테 좋은 강의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 열정을 순간 흠뻑 느낄 수가 있었죠, 그때. 아, 그래도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아, 그렇죠. 아, 사실은 우리 김현수 임페리얼 마스터님 오시면은 되게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면 강의가 끝나시면 항상 영웅아 피자 시켜! 그래서 통닭이랑 피자랑 그날은 그냥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고서 항상 그 시간이 기다려졌죠, 그땐. 역시 먹을 거. 그렇죠, 그렇죠. 매주 피자와 치킨을 뭐 그런 파티를 열어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아직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도 파트너들이 배가 부르면 내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꿈이 정말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먹는 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정말 그 소박한 꿈이었어요. 부담스럽긴 했어도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두 분의 특별한 이 인연에 애터미가 제대로 한 몫을 좀 한 것 같은데 혹시 애터미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남의 빚은 없이 살다가 IMF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모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 어머니가 상가가 하나 비어 있는데 그 한 15평 정도 되는데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그 집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6년을 살고 있을 때 전 다른 네트워크를 한 6년을 경험을 했고요. 정말 제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타 네트워크를 하면서도 오히려 또 한 1억이라는 빚을 지면서 아, 네트워크는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애터미가 또 왔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또 애터미도 네트워크였어요. 정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강의를 듣는 도중에 아, 저런 분이다라고 하면 내가 많이는 벌지 않아도 한 2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애터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최영웅 샤론 로즈 마스터님도 혹시 같은 계기가 있었나요? 아, 예, 저는 제 친어머니 소개로 이 애터미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으셔서 절제술을 하시고도 센터를 오픈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 시기, 그런 상황들이 아들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10개월 정도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요, 그것도. 근데 어머니께서 이 애터미의 해모임에 큰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하시는 모습이 가발을 쓰시고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활기차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머니 권유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저 역시도 우리 회장님 강의를 맨 앞줄에서 들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 그 감정은 그렇게 열심히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지막 부분에 그때 글로벌 회사가 한 곳도 없을 때인데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영웅아, 너가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애터미는 글로벌로 뻗어져 나가고 그 많은 해외 사람들로 인해서 너의 성공을 보장받을 거야. 아,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바보구나. 이 회사는 분명히 나 없어도 성공할 텐데 나도 여기서 함께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완치 판정 받으셨고요. 서울 근교 이제 별장에서 좋아하시는 텃밭도 가꾸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예.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남으로 인해서 건강을 찾으셨고 또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됐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두 아이의 아빠도 되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이제 힘들게 15평짜리 월세살이에서 살다가 지금은 번듯한 5층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애터미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애터미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고 혼자 운전을 하고 가거나 혼자 어디 뭐 지방에 사업을 간다거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다단계를 10년 전에 만나면서 또 다단계인데 라고 발로 차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요. 월세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의 애터미를 만난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께서 이렇게 애터미 법인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때 어떤 일들이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서울 그 세종대학교에서 원데이를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영웅이 파트너 되시는 분이 대만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좀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끝나고 일식집에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뵈니까 보통 리더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을 한번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K 승낙을 하면서 한번 절도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대만을 갔는데 세미나 장소를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60-70명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원데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만이 한 60-70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의 대만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영웅이랑 매월 들어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매월 들어가서 세미나 장소와 세미나 끝나고 나면 이제 파트너들하고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한 1년은 한 것 같아요. 1년 매월 들어가서. 근데 갈 적마다 사람들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배로. 그래서 그냥 빨리 좀 대만 좀 오픈해달라 하는데 그때 사실은 대만을 들어갔을 때는요 거의 다 100%가 대만 현지인들이었어요. 이제 통역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통역하시는 분을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면 그 사람은 애터미 문화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게 영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이제 영웅이가 중국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 데리고 오지 말고 너도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가 통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영웅이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세미나에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영웅이하고 저하고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말 나왔으니까 혹시 우리 태만 파트너들한테 중국어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아이더 타이완 말레이시아 하이와이 자런 따자하오 워싱 초이 지아오 잉숑 我看得到 台湾的多领袖们 已经安定生活 改变自己的人生 非常恭喜大家的成功 艾多米是全国际共识 大的共识 好的共识 为什么艾多米会员相信共识 因为艾多米有灵魂的共识 有好的产品 有好的系统，还有公平的制度，让一般人可以成功。所以，我们的责任是帮助想要成功的顾客，让我们迈向成功。加油，加油！谢谢。 감사합니다.
혹시 그 외에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제가 한 숙소에서 묵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코를 좀 심하게 골다 보니까 괜히 죄송한 거예요. 잠 못 주무실까 봐. 그래갖고 몰래 화장실 가갖고 제가 잠을 청했는데 여름이라 화장실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변기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저 기대고서 좀 잤었는데 여름에 이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저 일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카우슝에서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셔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정말로 어머니랑 저랑 고속철도 타고 막 서로 뛰고 해갖고 겨우겨우 비행기 잡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적도 있고 정말로 많습니다. 예. 재미는 있었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 엄청 많은데 이렇게. 근데 뭐 서로에게 고마웠던 그런 적도 많았겠네요. 정말 많았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대만을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대만행을 머뭇거릴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 어머니께서 비행기표를 끊어주시면서 영웅아 우리 멋지게 후원하고 돌아오자. 너 지금 힘들어도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는 진짜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린아이 손 잡아서 일으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도 혹시 뭐 우리 샤론 교수 마스터님께 감사하는 아니 이제 네. 뭐 지가 그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 역시는 그 대만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누구도 이 통역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티켓을 끊을 때는 두 개씩 끊고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오히려 제 도움보다는 제가 영웅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았죠. 통역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사람이 영웅이 아니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이 멋진 리더이자 또 멘토로서 우리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 사업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 조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제품을 전달하시고 그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사람 입에서 아 좋아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관리하시고 좋아 라고 하면 신제품 나왔다고 소개도 하고 카다록 펴서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소개도 하시면서 일단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공한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잖아요. 성공한 케이스의 경험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액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임페리얼 오실래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관리하는 게 좋은 추원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최영웅 샤론 로즈 마스터님은? 해외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솔직히 이 질문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저께 대만 탑 리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냐. 도대체 너는 그때 당시에 나랑 왜 같이 사업을 했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네 눈빛이다. 정말로 너가 정직해 보였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눈빛이 나한테 나타나고 느껴졌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의 목표가 같았고 같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널 선택을 했고 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파트너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음속의 속마음과 진실은 눈빛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진심이 먼저다라는 두 분의 말씀 모두가 정말 공감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뭔가요?
사실은 이제 그 임페리얼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특별히 더 이루고 싶은 꿈은 없는데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상의 자리에 서고 보니 아, 도와줘야 될 파트너들이 너무 많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임페리얼이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다 내가 애터미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애터미를 만난 우리 애터미 가족 모두가 저같이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삶을 사는데 제가 한 1%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함께 해야겠다. 우리 애터미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제가 건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만이 성장한 후에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후원을 다니고 그쪽 파트너분들과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팬데믹이라 그분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제 우리 파트너분들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분들하고 같이 성공해서 제가 최고 성공자가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네. 예. 저에게 애터미란 영웅이다. 영웅들은 어렵고 힘들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아프셨던 어머니, 불투명했던 미래, 막막했던 그 시기에 애터미는 저희 가족 앞에 짠! 나타나서 저희 가족을 구해줬습니다. 제가 영웅이지만 저에게 애터미는 영웅이다. 나에게 애터미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 모두가 정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애터미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머니,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시고 이 최고 성공자의 자리로서 또 최고의 성공자로서 이렇게 어머니를 뵈니까 정말로 크게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의 성공자로서 애터미 사업자분들한테 많은 비전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즐기시면서 지금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영웅.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 젊음이 비전이다. 저는 60이 넘어서 성공했잖아요. 젊음이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 그래요. 야, 네 나이하고 내 코드하고 바꿀래? 저는 코드보다 이 젊음이 더 정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 나이보다는 더 빨리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야. 그게 비전.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너도 그동안에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어쨌든 영웅이가 애터미 사업할 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아요. 그때보다. 그래서 고맙고 더 완벽한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만날까? 네, 그때 파이팅.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제가 꼭 모시고 올 때 꼭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진짜 오늘처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꼭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었거든요. 제가 특별히 오늘 해외 글로벌 우리 사업자님들을 위해서 한복을 입었어요. 예쁘죠? 네. 애터미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한복도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들. 예. 한국도 하늘길이 열리면 많이 놀러 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